키가 큰 건가요? 이전보다 네, 컸어요. 어,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 네, 좀 8.1cm 나 컸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이거는 144였나? 김산 0.5cm 컸나? 1cm 컸다. 1cm 여기 오. 1cm 컸네. 응. 윤희는 이 성장 속도가 되게 루틴하네. 우와. 오. 오랜만에 병원 왔네. 성장 얼마나 잘했는지 또 보러 왔거든요.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게 잘 컸는지 모르겠어요. 2.6cm 컸다는데 우리 얼마 만에 온 거지?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. 네, 오랜만에 오셨어요. 네.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좀 미국에 가는데 부모가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가는 거여가지고 주사를 맞출 수가 없는데 괜찮을까요? 하면. 그 정도는 안 맞추셔도 되거든요. 감사합니다. 네.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키나 몸무게는 조금 커가지고 오늘 용량을 조금 늘려드릴게요. 네네네. 성장 검사 한 거 결과 보러 왔고 또 다시 좋으면 병원 왔네요. 빨리 여기 가자. 저 이거 재야 돼. 여기 줄 서 있어. 이름이 똑같은가 봐. 키 컸니? 134. 똑같네. 135네. 똑같네. 와, 안 큰 거 같은데. 지난번보다는 잘 컸거든? 아, 네. 체중이 안 늘어서 증량이 안 돼요. 키 크느라도 체중이 안 늘어? 아니요, 그거 잘 먹으면 체중이 늘 거예요. 요즘에 잘 먹긴 하는데. 활동량이 많나 봐요. 아, 네네. 이번엔 체중이 하나도 안 늘고 키만 큰 상황이고 먹는 건 조금 식습관 중에서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게 있으면 조금 교정이 필요하긴 해요. 왜냐면 지난번에 조금 잔소리 했다가 5.7 떨어졌다가 지금 5.9 됐거든요. 조금 주의하는 게 나을 것 같고. 감사합니다. 네, 많이 커서 오세요. 잘했어? 폐기능 검사?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했는데? 그렇겠지. 무슨 잘했어? 어떻게 했어? 좀 웃겨가지고. 어쩐지 윤희는 금방 나오는데 너는 좀 한참 있다 나오더라. 너 잘 못했지? 어? 잘 못했지? 뭔가 벌리다가 이거 다시 선생님이 다시 하자 했어? 가자. 1cm 많이 안 큰 것 같은데. 예전 잘 컸대? 근데 135요. 어? 좀 잘못 뺐는데? 아니, 예전에 쟀을 때 136이었는데 키가 줄어들 수가 있어. 뒤에서 쟀 거나 모르게 쟀는 게 잘못됐나? 136 좀 몇이었는데 왜 지금 135? 잘못 잰 것 같은데. 선생님 키가 큰 건가요? 이전보다 네, 컸어요. 어,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 네, 좀 8.1cm 나 컸는데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이거는 144였나? 아니야. 저희 막 엄마 키 몇 cm인데? 엄마 키 158? 거의 5개까지 오는데? 아, 보자 이따가 잘못해.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겠지? 아니 기다려봐. 머리 역쓸 때까지 못해. 지금 열심히 이렇게 가면 거의 쉽게 되면 아 맞는데? 체중이 하나도 안 늘어요. 이거 결제 활동량이 많을까요? 아 네네 춤을 추는 거라서. 아, 그래요? 그거 좀 잘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보니까 사춘기가 살짝 느려요 지금. 아, 그건 다행이긴 한데 네. 사춘기가 지금 안 들어가는 치고는 그래도 약서도 이 정도 큰 것 같긴 한데요.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아요. 그리고 체중이 계속 좀 안 나가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좀 잘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약 단 거나 탄수화물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조금 먹어야 조금. 그러니까 아예 안 먹으면 좋고. 큰 오빠가 키가 큰 이유를 나도 알아.
그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. 일주일에 탄수화물도 좀 적게 먹어. 근데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을 많이 달걀, 닭가슴살. 알았어, 알았어. 다음 동안 열심히 떠. 탄산은 아예 끊어. 이번엔 다시 화이팅. 와, 안 큰 것 같은데. 야. 글로 퀴즈 해보자, 다시. 엄마가 어제 구입해봤어. 너무 못 믿겠어가지고. 너무 믿을 수 없어가지고. 초음파 퀴즈이래. 어떻게 해? 여기 이거 넣는 건가 봐. 136점. 맞잖아! 뭐야! 146인데? 오! 어, 7인데 거의? 그런가? 아니 뭐 거의 이상하네. 배운 게 너무 낮네. 낮은 거는 계속 측정하니까 그게 똑같은 것 같아. 병원에서 잰 거랑 키 차이가 1.5cm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. 어쨌든 간에 병원에서는 처음에 기준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은 상태에서 계속 그 잴 때마다 변화를 있는 걸 보는 거니까 자라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. 얼만큼 얘가 자랐는지.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보여지는 수치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걸로 쟀을 때는 136.9가 나왔으니까 137 정도 된 것 같아요. 5학년 키로는 아직 작긴 한데 아직 윤희가 습성장기, 사춘기 이런 게 아직은 오지 않은 상태여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성장 단계에서 좀 느리다 그렇게 말씀을 어제 해주셔서 좀 마음이 안심이 되네요. 저는 이걸로 잰 걸로 저는 마음의 위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.